지난주에 했던 거 뭐 기도해 보시거나 한번 잘 읽어 보셨나요? 네. 차이가 나던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숙지를 해 오셔면서 실습을 해 보셔야 발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만 하면 그 전에 조금 아는 거를 금방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통한 사랑 실천 수준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화 작업이 중요하고요. 하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느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 실천을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을 거쳐가면서 완성을 이 되어가는가, 오늘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났다, 별 와닿는 게 없었지만, 이제 지리적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좀 보이는 게 다르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나면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산상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거하고 그 내용을 하나씩 숙고해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도 어떤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거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또 행복 또 하늘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지, 진짜 그런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물질적인 가난이 있고 또 정신적 가난이 있고, 그래서 그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고를 하고, 또 행복하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또 과거의 행복과 지금의 행복, 다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보는 행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하고 또 이거를 알고 난 상태에서 행복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숙고하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씩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었지만 이거를 보고 나면 어떤 사람이, 거기 위험한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길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들을 만났다. 당연히 만났겠지.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은 안 뺏기려고 하다가 돈 내놔, 강도들이 돈 내놔 하면 돈 내놓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돈을 뭔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안 내놨기 때문에 반쯤 죽여놓고 몽땅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강도들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지금 강도들을 만난 거하고 그 시대의 강도들을 만난 거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꼈던 거하고 지금 우리가 느꼈던 거. 저번 주에 이 그림을 이제 봤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이걸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것이 이제 다르듯이 이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가 모르고 읽은 거하고 이렇게 알고 읽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보고 나니까 보는 것이 이제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제가, 이 사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했고, 강도들이 등장을 했고, 어떤 사제가 지나갔고, 또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저번에 했죠. 그래, 지난 시간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지금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이렇게 알고 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오늘은 요 내려놓는 만큼, 내 것을 내려놓는 만큼, 잠시만 만큼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봤을 때 하고 우리가 알고 보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거를 알고 봤을 때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여성스럽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여기 있는 그림의 내용을 알고 나면은 남자답게 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남성스럽게 볼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여기 잘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왕홀이 있고 여기 왕관이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라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칼을 들고 여기 그 저울을 들고,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볼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왕의 그 권력을 가진 왕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또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손이냐면 이렇게 된 손. 이게 이렇게 된 손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를 볼때 이게 성화를 보면은 성화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을 이제 그린 것들이 있거든요. 3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상징하냐 하면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손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손이 있는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하고 하느님의 그 권력을 위임받은 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 상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징물을 보질 못하면은 그냥 여성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화가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린 게 아니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 의미를 이제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화를 이제 잘 감상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알면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상징뿐만 아니라 색깔, 그 동물, 그 꽃, 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거기에 그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도.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듯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면 여기 있는 것, 이 루이 14세의 그런 그 남성다움이 느껴지고, 저번에 이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초상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정물 몇 가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숙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디테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메디테이션이 있고 컨템플레이션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메디타시오에서 컨템플라시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타시오는 이렇게 곰곰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능동적인 숙고 작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하는 것이고, 이 컨템플라시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 오면 느낌에 멈추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컨템플라시오예요. 그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관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이제 조금씩 느끼고 만나게 되면서 이제 관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수동적인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관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디타시오를 통해서 컨템플라시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있는 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 그거구나 하고선 얼마 지나서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죠.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냥 보지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지고 오시고 묵상을 잘 해가지고 오셨으면은 이 내용이 더 깊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읽어오지 않으셨거나 기도를 해오셔 안 하셨으면 이제 조금 더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계속 조금 더 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청중들이에요. 아까 청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갔다 강도들을 만났겠지, 당연히 만났겠지라고 했다 그랬죠. 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중들이. 청중이 누굴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다인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려면은 이 유다인과 사마리아인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은 유다인에게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왜 이방인이 됐을까요? 이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 이방인들과 합쳐져 가지고 혼혈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유다인들은 이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바벨론을 끌려가고 다시 귀환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짓겠다고 얘기를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성전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그리스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유다인으로 봐가지고는 성전이 두 곳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지을 때 이 유다인들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다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그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해에 축제를 이제 못 열게 됩니다. 매년 이제 축제를 열어야 되는데 그 부정을 탔기 때문에 그 축제를 이제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더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이 어떻게 보면 원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네?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되어 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웃간을 넓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유다인으로 봐가지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미워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냐면요, 내 가족, 혈족, 동족까지가 딱 이방 우리 그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 동족, 혈족을 넘어선 그 넘어서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여기는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라. 이웃간을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이제 잘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제가 지나고 레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누가 지나가요? 유다인이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다인.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웃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의 대상을 넓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넓히는 것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제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을 보자 사자나 레인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죠. 왜 지나갈까요? 바쁘니까. 아,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부정타니까. 부정타면 네, 1년 농사 다 못 농사 못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1년 수익이 거기서 다 나는데 자기가 그 봉사를 못 하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사전의 레인은 이 사람을 보자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기 때문에, 부정타면 성전봉사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정타기 싫으니까 지나가요. 그러면 사제나 레인들이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부정타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들까요? 무엇이? 바쁘다는 뭐? 부정탄다는 뭐? 네? 핑계. 네. 그러니까 바쁘다는 뭘까요? 여기 바쁘다는 생각, 부정탄다는 생각.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탄다는 생각이 드니까 부정타기 싫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바쁘죠. 바쁘겠다는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는 생각, 부정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자. 이것이 이제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생각에 잡힌 사람이고 바쁨에 잡힌 사람이고 부정탐에 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잡힌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삶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저번에 다 했기 때문에. 부리는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잡힌 사람과 부리는 사람이 다르다 그랬죠.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아, 소리가 나는구나. 저 소리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
저들이 조용하게 만들어 내가 내려갈까? 뭐 할까? 하는 건 잡힌 거라 그랬죠. 근데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소리를 알되 저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저런 소리가 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거나 여기서 일을 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잠시 훈련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부리는 삶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을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측은한 마음. 네,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이렇게 좀 대답을 하셔야죠.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이 얼마만큼 들었느냐를 가지고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많이 나타나겠죠. 조금 들어왔다면 조금 나타나겠죠. 네?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이게 주고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건가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가엾은 마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를 보고.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는지 거꾸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조금 들으면 아, 저 사람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측은한 마음이 조금 더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들어온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아, 안 됐다 그래가지고 1,000원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5,000원을 줘요.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10,000원을 줘요. 이게 다르죠? 한 행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1,000원을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때는 10,000원을 줘도 10,000원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요, 10,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1,000원을 줘도 1,000원이 어떤 때는 되게 아까울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얼마만큼 들어왔느냐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어온 오는 여행을 이제 무슨 여행이라고 이제 하냐면 인고잉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고잉.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느님께 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여행 중에 하나가 인고잉입니다. 인고잉은 내면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그 내면으로 여행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여행.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요? 이런 필터들이. 이거 이제 계속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막고 있는 이러한 필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 개의 필터가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 또 하나는 내 과거의 경험. 이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그대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하느님이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고잉입니다. 내면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화작업입니다. 이렇게 인고잉이 되는 만큼 뭐가 일어나냐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만큼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요? 실천으로.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아웃고잉으로서 밖으로의 사랑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게 돼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여행, 밖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과의 일치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위로 여행, 업고잉으로서 위로 여행.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안으로 여행 또는 또 안으로 여행이 되는 만큼 그만큼 밖으로 여행이 되고 사랑 실천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과 일치는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이런 생각과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만큼 그만큼 이 강도를 만난 반쯤 죽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고잉이 되니까 아웃고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게 이제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주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를 해준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시면 거기 있는 자료까지 다 드렸는데 자료라도 봐가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줘요? 네. 네. 잘 읽어가지고 오셨네요. 이제, 밖으로 여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득해지고, 치료해지고, 싸매졌다. 세 가지를 합니다. 소득은 이제 뭐로 할까요? 거기 보면, 기름과 술로. 이거 우리가 술로 소득을 해주죠. 여행자들이 술을 가지고 다니는 건 왜 술을 가지고 다닐까요? 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바로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해주기 위해서 이 술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기름을 다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들 올리브오일을 가지고 다니겠죠. 그 올리브오일이 상처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옛날에 그래서 치료용으로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브오일을 기름을 짜면은 제일 좋은 올리브오일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성전용으로 씁니다. 제일 좋은 건 성전용으로 써요. 처음에 빼는 거. 요즘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그 올리브오일 거기 보면 산도 이런 걸 보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상처 치료용 또는 고급 식용으로 쓸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식용으로 쓸 때 그냥, 그러니까 등급이 여러 등급이 있어요. 맨 나중에 아주 안 좋은 거는 어떻게까지 이제 짜냐 하면요, 이제 더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기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름, 싼 기름을 넣고 다시 짜요. 그러면 이제 제일 하질의 이제 올리브오일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급을 이제 매겨가면서 그 올리브오일이 있는데 그 좋은 그 올리브오일을 그래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이 그러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러면 술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독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소독해주려고 이걸 딱 부으려고 하는 순간 이게 얼마짜리예요? 10만원짜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얼만큼 해주시겠어요? 조금만 해주겠죠. 네. 찔끔 해주겠죠. 근데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낌없이 해주겠죠. 네, 아낌없이 해주겠죠. 그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비싸다는 생각이 발동하면 찔끔 해주죠. 해줘야는 되겠고. 근데 해주면서 비싸니까, 아까우니까 찔끔 해주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심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싼 거 알아요. 그런데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쓴다는 거예요. 다 써요. 필요한 만큼. 아까는 아껴가면서 썼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비쌈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게 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비쌈에 잡히면 찔끔해주게 돼요. 그런데 부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줘야죠. 올리브 오일로 이제 해줍니다. 올리브 오일 아까처럼 싼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순간 이 비싼데 하는 이 생각이 발동을 하면 어때요? 생각대로 하겠죠. 비싸니까 안 해주든지 찔끔 해주게 된다지. 그래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찔끔이라도 해줬을 거예요. 더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비싸면 영향을 주지 않죠. 싸매줘요. 뭘로 싸매줄까요? 차원으로. 네? 부드러운 천이나 뭐 붕대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천이나 붕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드러운 붕대나 천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옷을 찢어야 되죠. 네. 그럼 옷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강도를 만나 반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이 비싼 옷을 찢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옷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싸맬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싼 옷은 아마 찢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 해주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뭐 메이커 있는 뭐 50만원짜리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찢을 수 있어요? 5천원짜리 만원짜리라면 찍, 북 찢어가지고 이제 싸매줄 수도 있는데 예, 비싸다르면 해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하면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잘 못해줘요. 억지로 해주게 되고. 근데 그 비싸다는 걸 알되 그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푹 찢어가지고 싸매줘도 옷이 비싼 걸 알되 그 비싼 것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소득해지고 치료해주고 싸매주는 이런 행위가 다 비싼 것을 쓰는데 그 비싼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되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준 거 비싼 거 쓰고 싶은 것도 생각이 그렇게 돼야 해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선 생각이 나죠. 생각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우선 생각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뭐든지 잘못된 거로부터 제대로 된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제대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제대로 된 생각을 내려놓는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우선 생각이 들어와야죠.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그 다음이 그러면 그 생각은 들어왔는데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난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 바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기도, 나기도 네? 하고. 맨 끝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갔다 올 때까지. 네, 갔다 올 때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동안 돌봐주고 있으면 그런데 이 사람도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걸 내려놔요. 자기가 바쁘다는 생각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바쁨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사전에 레이드는 바쁘다는 생각에 잡힌 사람이에요. 잡혀가지고 내려놓을 줄 모르니까 바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이 되기까지 무던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제 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동한 거, 하한 거, 6개월씩 3개월,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하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 된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 머리에서 우리가 이해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랬죠.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느껴져야 돼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누구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지나가죠. 측은한 마음이 이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쁨이 더 큰 거예요. 이 안에서. 지나가, 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발까지의 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를 넘어서 이 발까지의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위를 한 것은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원하는 것일까요? 원해야 할 것까지도 해주는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 얘기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도 여러분이 다 잘 듣지 않으면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때는 들렸는가를 다시 그거를 들으시면서 그때는 들리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 원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는 자기가 여러분이 이제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라면 지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거 치료받기를. 이거 나야죠. 원하는 것이 그거겠죠. 근데 원해야 할 것까지는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준을 얘기를 할 때 다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얘기에 이제 이따가는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원하는 것을 해준 건 맞죠? 자기 치료를 그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대화가 됐다 그러면 우선 치료를 받고 싶죠, 누구나. 네?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행위하도록 만들까요? 사자나 레인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생각이. 바쁘다는 생각, 부정탄되는 생각이 지나가도록 만들죠.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주게끔 만들었죠? 남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네. 자기 지금 계속 제가 뭘 얘기했어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 중에 대답을 하는데 80점 정도 이상 맞으려고 그러면 한 단어만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단어. 네, 잠신만 얘기하면 여러분 80점은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잠심 얘기를 못합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안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때. 네.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가도록 만들어요? 잠심. 그러니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쁨을 할 때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 받친 쪽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잠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생각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이 잠심 중심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중심적인 사람은 그것에 잡히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부리는 사람이에요. 즉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소리에 잡힌 사람이고 소리를 부리는 사람은 그것이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뭐를 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빠요. 네. 나쁘시죠? 왜 나쁘신가요? 여러분들이 부리는 사람은 어때요? 잡히는 사람은 저렇게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욕하는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부리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건 나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쌍욕을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욕한 사람이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의 자리를 잘 내나요? 네? 제가 여러분 쌍욕만 한번 딱 해버리면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다 내나요? 네?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예요? 네. 내가 아닌 나로 그것이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 무슨 얘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세홍지마 얘기. 나갔으면 나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우린 잡혀야 근데 나가면 슬프고 들어오면 기뻐요. 이 잡히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 말이 내가 말을 가지고 있다. 말이 나간 거예요. 말이 나갔구나. 들어오면 좋은 말 한 마리 더 데리고 왔구나. 그거예요.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게 없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잡힌 사람들은 아까처럼 우리가 나가면 슬프고 들어오면 기쁘고 여기에 좌지우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리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스님들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 노력하는 겁니다. 도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스님의 일이고 우리 일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물었듯이 우리도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나의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생각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준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한 중간 정도 되면 반은 생각대로 하고 반은 내려놓는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겠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위치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내려놓는 것 같다. 한 10%는 90%는 생각에 잡혀 있는 것 같고 10%는 좀 내려놓는 것 같다. 그럼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이제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식하는 작업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내가 그렇든 뭐 했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한번 여기를 향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잠심. 잠심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바쁠 때 바쁨을 알되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비싼 거를 내가 뭔가를 할 때 비싼 걸 알되 비쌈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엾은 마음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 정도 할 정도의 가엾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할 정도의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는 알죠 지금.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여기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죠. 잠심이 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안 됐으면 지나갔는데 잠심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들어와 측은한 마음이 생겼으면 요거를 해줄 정도의 측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섭니다. 어느 정도요? 노새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돌봐주는데 조금 돌봐주고 쿨쿨 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건 뭐예요? 밤새도록 갔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돌봐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지금 의식이 없고 등등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돌봐주고 이런데 밤새도록 신경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꼬박 이제 밤을 새웠겠죠. 이튿날 이 사람도 이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아까처럼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라면 빨리 대충 해주고 그냥 떠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꼼꼼하게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상으로 해준 겁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고 또 해줍니다.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대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고 비용이 자기가 이제 얼마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대련을 줬겠죠. 만약에 큰 밭 갔다 온다 그러면 한 대네로는 줄 수도 있죠. 네? 더 길다 그러면 뭐 다섯 대네로는 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면 두 대나리오는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 하는 거예요. 두 대나리오는 뭐라 그랬죠? 한 대나리오는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치의 품삯이에요. 두 대나리오는 이틀치의 품삯이에요. 이틀치의 품삯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 가격표가 여기 성서시대 가격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빵 한 덩어리 12분의 1 대나리온. 한 대나리온이면 12개라는 거예요. 12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대나리온을 가지고 4인 가족이 하루치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한 대나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포도밭 주인도 하루 품삯을 한 대나리온을 잡는데 거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집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거기 여간방에서 머무를 때 이제 하루에 얼마인가. 이제 이걸 이제 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제 계산한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심심해가지고 이런 거 계산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참 좋아해요. 숫자 가지고 놀이하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여간 숙박비가 20분의 1 대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두 대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이게 이제 좀 그 짧게 잡으면 일주일, 길게 잡으면 2주일 정도의 숙식품입니다. 그 정도. 제가 볼 때 한 7일에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거리를 갔다 올 정도를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두 대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때도 여관방 주인에게 그거를 다 맡긴 거예요. 돈을 주면서. 여기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 여관방 주인이 이렇게 노력한 걸 달랬지 안 달랬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서 그거 달랜다 그러면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갔다 올 정도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 그런 거리. 그래서 그거를 주고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다 맡깁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측은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만큼 다 해주고 다 해준 겁니다. 그 정도의 측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정도의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의 사랑 실천을 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죠. 조금은 해줄 수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잠심을 하면. 그래서 저는 핵심을 잠심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잠심 훈련을 하라고 하고 그 잠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생활기도 수련회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잠심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감정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뭐하다 이런 감정들, 화가 난다. 이런 감정들을 잘 보시면서 그 감정들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 감정을 알되 그 감정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 이제 추석이 이제 가까워졌죠. 이제 다음 주엔 수업이 없죠. 그러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이 추석 때 보면서 가족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뭔가 부딪힐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저런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고 뭐 기분 나쁘지만 내가 그걸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거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맛을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이 잠심의 맛을. 그러면 거기서 맛을 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괜찮네 하면 계속 갈 거고 뭐 해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날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착실하게 해보면 그 안에서 뭔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어오는 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베풀어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화사자 얘기를 조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소화사자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네? 요번에는 이제 조금 길게 얘기를 합니다. 길게. 그래서 소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 소는 사자한테 뭘 갖다 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1등급 여물을 갖다 줍니다. 사자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소가 갖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꾹꾹 참으면서 먹었겠죠. 네. 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1등급 고기를 소에게 갖다 주겠죠. 소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가 갖다 줬기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10년. 이들은 마침내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하는 말. 나는 무엇을 다 했대요. 뭘 다 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 아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혼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떠한 종류의 최선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해요. 최선도 마찬가지예요. 최선도 우리가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떠한 결과를 낳아요? 이혼이라는 좋지 않은 상황. 이 상황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최선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제대로 된 최선이 있고 잘못된 최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소와 사자는 제대로 된 최선을 다했을까요? 잘못된 최선을 다했을까요? 잘못된 최선. 당연히 잘못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최선이었을까요? 네. 답을 가르쳐줘도 못하죠. 또 잠심. 잠심을 했어야죠. 그러면 잠심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사제 얘기에서 예? 소아사제 얘기에서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 줄 때 소는 상대가 좋아하는 걸 갖다 줬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갖다 줄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 주게 되죠. 좋아하는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럼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물어봤어야죠.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 주면서 물어봤어야죠.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어떡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갖다 줄 때, 이거를 갖다 줄 때 좋아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갖다 주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싫어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요 세 개의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가 사자한테 염물을 갖다 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좋아하는 걸 갖다 줬는데 어떻게 먹고 있어요? 끄적끄적대고 얼굴을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색을 보고 있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색, 저는 지금 파란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똑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노란색을 보고 있는 노란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저게 한 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봅니다. 제가 그럼 무슨 색을 지금 보고 있죠? 네? 아니,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네? 무슨 색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색을 보고 있을까요? 몰라요. 네? 네, 이제서야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예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색을 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저 빨간색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색을 지금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봐서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가 거짓말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배팅을 하면 네, 말하는 걸 믿게 되겠죠. 근데 신부도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 있다고도 생각하겠죠. 제가 무슨 색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잠심인데 잠심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럼 여기서 그런다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려고 그러면 저와 같은 방향에서 봐야 돼요. 여기 와서 제 옆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처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 잠신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좋아하는 걸 갖다 줬는데, 여물을 갖다 줬는데 사자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먹어요? 끄적끄적대고 얼굴은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 물어보면 자기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나 고기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나 고기라고 하면 아파할 것 같아가지고 나 염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상 반은 고기 얘기를 해요. 반은 고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의 반은. 보통 반 정도로 갈립니다. 그게 퍼센트가 43대 47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거의 반에 가까워요. 40대 60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기 얘기를 하면은 고기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듣게 되면은 고기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에서는 뭐예요? 고기 안 좋은 거 라는 생각이 딱 있죠. 네? 고기 안 좋은 거 왜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 높이고 성인병 걸리고 그 광우병도 생길지 모르는 저 고기. 저 그걸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나쁜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기라는 얘기를 듣자 나는 다시 뭐 갖다 줘요? 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듣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물이 좋다는 생각으로 염물을 갖다 주는 것이고 또 고기 얘기를 해도 고기 나쁜 것이니까 다시 염물을 갖다 줘요. 뭘 얘기를 해도 염물 갖다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한다는 건 뭘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한다는 거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뭐요? 잠심을.
그러면 잠심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잠심을 했어요, 지금? 그래, 이제 잠심을 하면 자기 뭐 좋아해? 그러면 나 고기 좋아. 또는 염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잠심을 하고 나면 이 사람의 저번에는 이 잠심을 안 했을 때는 이 상대방에게 염을 무엇이 좋으냐고 얘기를 해도 염을 좋다고 얘기해도 염을 갖다 주고 공이 좋다고 해도 염을 갖다 줬는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이제 자기 염을 좋다고 했을 때 이 사자의 모습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조금 내려놓으면 나 염을 괜찮아 하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먹을 때 끄적끄적대고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해? 진짜 자기 좋아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 나 진짜 괜찮다니까? 해가지고 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줍니다. 염을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염을 좋다고 또 갖다 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끄적끄적대고 얼굴은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다시 이제 속아 묻죠. 아니 진짜 자기 좋아해? 근데 왜 얼굴은 찌푸리고 끄적끄적대고 고기 얘기만 해? 아, 나 사실 염물이 아니라 고기 좋아. 그럼 진짜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기 얘기를 해도 염을 갖다 주고 염을 얘기를 해도 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잠심이 조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조금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상대방의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들어오고 말투가 들어오고 어떤 것을 어떤 그 사람의 내용의 핵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심이 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생각대로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에 잡힌 사람이고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사람이 될 경우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심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잠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상대방이 이런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행동거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잠심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가 이제 잠심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예요? 소에게 있어가지고 생각은 여물이 좋다는 거, 여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물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여물이 좋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잠심을 한다는 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여물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여물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맞다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잠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도 잠심을 해야 되죠. 잠심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잠심은 똑같이 고기가 좋다는 거, 고기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잠심을 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다는 거, 가져다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놓고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듣질 않고 내 생각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해주는 것이고 내려놓는 사람은 이제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하느님의 뜻도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인고잉에서 두 개의 필터가 있다고 했죠. 그대로 들어오면 참 좋아요. 근데 무엇이 가려요? 두 가지 생각과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필터들을 없애는 거예요. 이 필터들을 없애는 만큼 대상이 있는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꽉 차 있죠? 아까 나 자기 뭐 좋아해? 나 고기 좋아. 고기 안 좋은데. 아까처럼 성인병 걸리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등등 광우병도 생길지 모르는 저 고기 내가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못 갖다 주죠? 내 생각이 꽉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각이 잡히니까 이 고기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뭘 갖다 줘요? 염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물이 좋다는 생각. 아, 내가 염물이 좋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염물이 좋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잠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주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뭐 우리는 알아듣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잠심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심이 되면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잠심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해서, 네, 자기 뭐 좋아해? 그러면 이제, 나 고기 좋아. 그러면 이제, 고기 좋다는 말이 그 고기가 좋은지 싫은지를 아는 거예요. 고기 얘기를 해도 고기가 좋은지 싫은지를 알아요. 염물 얘기를 해도요, 염물이 좋은지 싫은지를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요. 아, 저 표정을 보면 저건 싫다는 거야. 고기 달라고 해도 저건 고기가 아니라 염물 좋은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또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50%고 이렇게 상대방이 마음 아파가지고 얘기 못하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잘 먹혀드는가 하면 어떤 50%는 잘 안 먹혀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무엇이 좋은지를 이제 알아듣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잠심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 사랑의 수준과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